11만 4,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PX생명과학입니다. KPX생명과학은 는 동사는 2005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며 2009년 12월 22일자로 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된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을 대상으로 원료의약 및 의약품 중간체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신규 의약품 중간체, 원료의약 등을 개발하고 있음. 주요 제품은 작물보호제 원료로 전량 미국에 수출되는 AMG, 전량 일본에 수출되는 CCIM, IKF-309, 의약품 중간체인 DSIC 등으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2005년 4월 KPX 화인케미칼 주 로부터 정밀화학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0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원료의약 및 의약품 중간체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2022년 반기 기준 국내 및 해외 판매 비중은 58%, 42% 정도임. 대시 우울증 치료제, 항알러지 치료제, 세정제, 항생제 등 국내외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착제 관련 전용 실시권 보유를 통하여 기술력을 갖춘 업체임. 재무 대시 T003M의 본격적인 국내 매출 반영과 AMG의 미국 수출 확대, THD의 해외 수출 호조, 항생제 등의 매출이 급증한 바 전년 동기 대비 외형 큰 폭 성장. 대시 원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폭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된 바 금융수지 저하에도 순손실 또한 축소되었음. 대시 항생제 등 주요 원료의약품의 수요 확대와 T003M 및 AMG 등의 국내외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 개선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KPX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은 63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PX생명과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82위입니다. KPX생명과학의 상장 주식수는 1500만 주입니다. KPX생명과학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PX생명과학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3.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5.2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3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0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3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1배. 3,50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억 원, 마이너스 46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억 원, 마이너스 31억 원, 마이너스 35억 원입니다. KPX생명과학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번지 60%이고 유보율은 602.5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31.18 더하기 1.27%